계시고요. 승기 씨는 그 연기 대상 끝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머리가 무슨 일인가 싶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이것부터 듣고 넘어갈까요? 제 웬만해서 땀을 안 흘리는데 갑자기 땀이 나네요. 예, 아주 예리한 질문. 예, 감사합니다. 지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예, 그대로 와야 돼 하나, 아니면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영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삭발을 하면서 이후 활동이 있다.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제작진 측에서 배려로 예, 맞춰준 예, 가발입니다. 예. 기가 막히죠. 예. 동료분들도 네. 정말 놀라시네요. 예. 아, 지금 예. 기광 씨를 비롯해서 다 예. 모르셨던 것 같아요. 아니, 아까도 살짝 얘기를 안 했어요. 예.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빨리 길었지라고 좀 지나치게 빨리잖아요. 많이들 이제 물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인데 예, 그 자연스러운데 철저하게 잘 맞춰놓은 예, 세팅이고요. 예, 피크 타임을 위해서 예, 준비한 게 오늘 빛을 발해서.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어떤 머리는 다 멋있습니다. 네. 네. 참고로 저는 영화 안 찍었는데도 전 지금 가발 썼습니다. 어? 진짜요? 아니요. 아, 나의 진행 실력의 어떤 차별점, 특징, 강점 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 제목을 좀 엮어서 이승기 씨 인생의 피크타임은 언제인지 여쭙겠습니다. 네.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 장점이라고 한 건 아닌데 예, 일단은 저는 출신이 가수고 예, 음악을 하고 지금도 사랑하면서 해나가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제가 늘 MC를 볼 때 생각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진정성인데 그 진정성이 무슨 진정성이냐면 내가 이 참가자가 궁금한지 아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방송을 하면서 저는 이 친구들이 충분히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가 굉장히 기대되고 이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촬영 시간이 한 번 할 때 굉장히 롱타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저만의 그래도 가장 장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선배들께 배운 거기도 하지만 처음과 끝이 어쨌든 똑같은 에너지로 보여지고 그러기 위해서 MC로서 해줘야 될 역할들 이거를 저는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뭐 중요한 건 또 리액션이고 그리고 아까 피크타임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늘 누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내 피크타임이다라는 걸 별로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제가 어느덧 이제 19년 차가 됐는데 요새 참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또 많은 내면적인 어떤 생각들이 좀 더 성숙하면서 자립이 되면서 지금 이 순간이 피크 타임으로 갈 수 있는 좀 준비를 마친 시간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또 너무 많이 그냥 달려만 와서 내 피크 타임이 언제인지 나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고 내가 뭘 할 때 제일 행복한지를 한 번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좀 하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또 일단 피크 타임이 잘 되고 얹어서 이제 저희 피크 타임도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올해 음반 계획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피크타임 참가자분들을 보면서 좀 그런 노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이전에는 뭐 예능이나 드라마 위주로 조금 더 힘을 많이 주면서 이제 확실히 몇 년간 가수 활동에 이렇게 크게 집중하지 못한 게 사실인데 올해부터는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시동을 걸고 이미 그 동료 혹은 주변 프로듀서나 작곡자분들에게 곡을 많이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. 최종적으로 가장 크게 준비하는 앨범은 내년이 이제 제가 데뷔한 20주년이기 때문에 그에 아마 가장 큰 힘을 줄 것 같고 음악적으로는 올해는 제 스스로도 좀 노래를 하면서 좀 단련을 해야 되고 저희 피크타임을 보면서
우리 참가자들이 정말 춤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끼도 많고 이게 바라보면서 그럼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? 내가 잘하는 건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도 이제 음악을 보컬로 조금 더 노래를 부르고 라이브 밴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나도 나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올해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라이브 투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가수로서 좀 더 준비가 좀 단단하게 하는 과정을 올해 좀 쌓아놓고 내년에 아마도 좀 단단한 앨범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기자님들 모시고 이렇게 대면으로 질문에 답을 드리면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. 저희 프로그램이 잘 됐으면 또 좋겠는 이유는 K-POP 시장이 해외에서 정말 영향력을 가지면서 그냥 저희가 뭐 외국을 여행을 가거나 뭐 개인적으로 해외를 가도 이 한국에 대한 위상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진 거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하나의 스타가 피크타임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따뜻하게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